포켓몬인데 열쇠가 바로 앞에 있어서 요거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바로 저희에게 주는 선물일지 아니면 지옥의 열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 있으니까 한 번 도전해볼 만은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저거 말고도 여기? 여기도 네 개 있는 것 같아요. 32번부터 36번. 일단 32번은 뭐 공기청정기? 뭐 이런 거 정도? 네. 일단 앞에 아 저 인형 나 저 머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공룡 같이 생긴 애구나. 응. 일단 그러면 저 아 하만가. 아무튼 앞에 있는 열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 안 먹어요? 네,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옆에 안 먹어? 아, 이걸로 막 자고 바나나로? 어, 혹시. 빠져 얇게 잡았어. 어, 너무 얇, 너무 두꺼운데요? 왜? 아, 나 이쪽도 잡아서, 오! 저쪽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. 아, 오케이. 회사 저희 구멍 막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? 근데 저 구멍을 갈까? 안 갈라나? 모르지. 뭐, 안 되면 그냥 열쇠 하지. 안 돼, 그냥. 네. 한판 승부! 본인의 운명은 나이스! 일단 열쇠는 넘겼는데 저 인형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? 아니 뭐야 아니 그냥 한번 잡아서 들어도 되지 않을까? 근데 가는 거 보니까 무게가 거의 없어 보이던데? 아 저 박스? 어 오! 어 나오는데? 이걸 왜 안 하고 가셨지? 그러게 아유. 아 설마 저 아래 더 뭐 달리는 거 아니지? 아이스? 오! 잘 들어갔고? 나이스! 오, 완전 획기적인데? 그냥 쉽게 나왔네, 하나는. 어, 열쇠 번호가 적혀있긴 하다. 아니면 그 앞에 오징어 게임을 살짝 건드리면 더 이상해질라나? 아니면 여기 다른 열쇠도 있긴 한데. 왠지 박스 오, 박스를 펴고. 잡는 과감한? 아이. 35번이라는데? 35번? 여기 있어요. 오 귀엽게 나네. 망나뇽? 망나뇽이랑 리자몽. 틀썩. 저기 구덩이에서 좀 빠져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인형을 타이 걸어서 좀 오. 좀 땡겨볼까? 오 타이 하나 걸었긴 했는데 아이고 위치가 좀 애매한 아니면 열쇠 딱 뒤로 가면 딱 좋을까? 오, 뭐야? 엄청 많다. 근데 거기 열쇠 들어가면 못 뽑는 거 아니야? 어,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. 열쇠가 절로 가서 우리가 뽑은 거 같은데. 어, 아니면 열쇠를 유리조리? 탑은 아, 좋은. 그래, 탑 나쁘지 않다. 32번이 좀 제일 좋아 보여 있는데. 몇 번? 열쇠가 없는데? 어? 열쇠가 없다고? 얘가 36번인가 봐. 아, 32번이지. 32번이라고 얘가? 아니, 얘 열쇠가 안 보이는데요? 에? 이건 뭐야, 그러면? 열쇠가 안 달려 있어? 어. 열쇠가 진짜 안 달려 있어. 열쇠 안 달려 있어. 진짜 안 달려 있어. 안 돼? 응. 일단 옮기긴 옮겨야겠는데? 어. 잘 잡았다. 봐봐, 열쇠가 없잖아요. 뭐야, 꽝이야? 열쇠는 여기 36번 이렇게 적혀있고 이 인형으로 치워야겠네? 그 비닐 인형은 잘 치워질려나? 모르겠다, 얇게 잡으면 좀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처음 해보는 곳인데 일단 열쇠 뭐 꽤 힘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오! 뒤쪽에다가 엄청 오! 좋다 좋다! 원숭이 인형 뭐야 이 코코몽 짝퉁이는 몇 번? 얘가 30... 아까 봐봐 36번 아닌가? 36번 36번 아니 필기하고 그냥 하던데 32번 어디 있어? 이거야? 얘 36 인형이 아래 또 있네? 어 하나 더 있어 저기 열쇠가 있는데 몇 번이장 볼까요? 사장님 열쇠를 엄청 안에다 넣어 두셨구나. 어,
박스를. 오. 아깝다. 33번. 뭐야 32번. 뭐야 32번 이거 열쇠 안 넣는 거 아니야? 내가 뽑은 거야 32번 설마? 아, 확인해봐. 확인을 안 해봤네 그러고 보니. 34번인데? 4번인데? 34번이 하나 더 있다. 몇 번인가 34번. 36번. 36번. 32, 33, 34, 35, 36. 다섯 개 해야 되는데. 하나, 둘, 셋, 네 개밖에 없는데? 얘 열쇠가 없어. 그러니까 열쇠가 얘가 없어. 얘가 원래 그럼 32번인가 봐. 아니면 사장님이 이걸 너 손으로 꺼낼까봐 안 넣어놨나? 모르겠네. 그럼 어떻게 하죠? 연락해서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? 그런 말이 없잖아. 그러니까. 모르겠네. 일단 가져가 보자. 32번 열쇠가 없어서. 32번을 그나마 제일 갖고 싶은데 다른 거는 그냥 뭐 피규어 하나 뭐 이런 느낌이라서. 그러니까. 34번도 있나? 34번? 내가 뽑았어. 아, 오. 오, 이거 모르는 상품인데 뭔지 모르겠어. 나쁘지 않네. 일단 저희가 원하는 32번이 열쇠가 없어서. 아, 이 형 뱉을 것 같아. 어? 근데 오히려 뱉을 것 같아. 열쇠도 일들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얘 치우면 가능할 것 같은데. 오. 오. 유리들이. 아, 기회가 없다. 아. 아. 기회 안 본 죄. 기회 안 보면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. 여기서 일단 앞에 조금만. 아니 인형? 인형 뽑아도 되긴 하나. 인형도 누가 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자세가 딱 꼬리에 왠지 걸릴 것 같은. 오! 와! 잘했다 잘했다. 35번? 35번? 아까 얘가 앞에 있는 망나뇽 거 아니었을까? 오, 괜찮아. 귀여워. 오, 근데 열쇠 세팅 나쁘지 않은데? 열쇠 뽑기에 힘든 건 없는데. 박스도 별로 아무것도 최근 한 것 중에 그래도 쉬운 편이긴 하네. 이것도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나오지 않을까. 좀 높다 거기. 오! 이런? 아이고 힘은 좋네. 넘겨! 일단 가지. 아 이거 뽑아야 되긴 하는데 얘를 치울 거 같아. 당겨서 앞으로 줘. 이거 이거 아이 진짜 엉켜버렸어. 너무 걸렸네. 이야 일단 저희 원하는 거 뽑긴 했는데 뭐 더 해볼까요? 아니면 뭐 여기서 그만? 뭐 많은 아니 그만하는 게 나을 더 안 나올 것 같아. 아, 이것 때문에 그래? 걸렸어. 자 그러면 일단 열쇠 그 저희가 맨 앞에 있던 거의 공짜라고 봐도 모방할 열쇠랑 이게 엄청 가볍다. 가벼워. 그러니까 35번 34, 34번 35 여기 있어요. 34번. 34번은 뭘까요? 여기 정체가 Keep Uni 뭐야 이게? 여긴가? 아 여기 구멍이 두 개여가지고 뭐야? 스마트 훌라후프? 아 날씬해지네. 아 슬렌더 해가지고 훌라후프.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군단 느낌이죠. 맞지? 맞아 건강. 맞아 망나뇽이랑 리자몽. 오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. 괜찮다 이거. 일판인가봐? 어 조립하는 거. 어 그러네. 귀엽다. 이거 열어보자. 진짜 훌라후프인가? 근데 왠지 이렇게 느낌이 이게 개봉한 것처럼 생겼네. 어 이거는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아. 그치. 아무튼
있어. 옆에 저것도 있어. 얻어졌다. 아,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다. 아, 이 동글동글한 거 돌아가는 거구나. 우리 집에 비슷한 거 있는데. 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근데 심지어 얘는 엄청 가볍네. 일단 저희가 방금 여기서 그 앞에서 잘 뽑았는데 뭐 여기서 아니 이게 열쇠가 없어가지고 이게 있었으면 무조건 이거였지. 없어요 열쇠가. 응. 진짜 없어요. 지금 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맞는데 얘는 안 보이더라고요. 아마 내가 안 보고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네 진짜. 왜냐면 박스에도 뭐 32번이나 적혀 있으면 이제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뭐 받을 수라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더 해보기가 애매해.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앞에 있는 거 뽑는 거 성공했으니까 우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럼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